가방하이. 지금까지 했던 짱구의 소름돋는 비밀 시리즈, 오늘은 드디어 짱구는 못 말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입니다. 와, 보물상자에 넣어놨던 주제인데요, 짱구나 캐릭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짱구는 못 말려라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털어봤습니다. 올해 31주년을 맞이한 세계적인 애니인 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짱구는 못 말려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네,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장난입니다. 한때 짱구의 최애놀이였던 시체놀이. 방바닥에 꼼짝 안 하고 누워있는 짱구를 보고 뭐하냐고 물어보면 시체놀이 중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종종 나왔죠. 한 번은 짱구 할아버지가 시체놀이 했다가 짱구 엄마가 기절초풍하기도 했습니다. 시체놀이는 시체와 같이 죽은 척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놀이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멍때리기 대회와 비슷하겠네요. 빠방이들은 이 시체놀이의 유행의 시작이 짱구는 못 말려인 거 아셨나요? 물론 기원을 따져 올라가자면 1984년에 미국에서 비슷한 놀이가 첫 등장했고, 1994년에 톰 그린이란 배우가 케이블 방송에서 이 놀이를 하긴 했지만, 한국 포함 아시아권의 유행의 시초는 짱구는 못 말려로 불립니다. 짱구는 못 말려에 시체 놀이가 여러 차례 방영된 걸 시작으로 개그 콘서트의 혼자 놀기 진수의 등장, 각종 연예인들의 인증샷을 남기는 걸로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2000년대 초반 디카 싸이월드의 유행과 함께 각종 허세샷이 인기를 끌면서 시체 놀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번은 명동 한복판에서 한 사람의 시체 놀이 타임 이라고 하자 길 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닥에 쓰러져 시체놀이 플래시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갈수록 더 자극적인 인증샷을 위해 엽기적인 장소에서 촬영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는데요, 한동안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는 짱구는 못 말려에도 시체놀이 장면은 나오질 않죠. 짱구의 엉뚱함을 보여주는 취미였는데 이제 못 보게 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알고 보니 짱구는 자폐아였고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짱아 모두 저세상으로 갔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에피소드는 자폐아 짱구의 상상이었다. 펄수, 훈이, 맹구, 유리 그리고 그 외 친구들도 다 짱구의 상상 속 친구이다. 그리고 짱구가 나이를 먹지 않는 이유는 짱구의 지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는 게 괴담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절대 아닙니다. 당시 짱구 작가의 실족사로 짱구는 못 말려 9기의 재탕 에피소드만 방영됐는데요, 이때 짱구 결말 관련 불쾌한 괴담이 마구 퍼졌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왜 소개하냐고요? 사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신기한 건 저게 우리나라에만 유행하는 괴담은 아니라는 건데요, 일본을 포함 중국, 베트남, 심지어 인도까지 모든 건 짱구의 상상이라는 괴담이 인터넷에 사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다들 짱구 집에 걸려있는 이 족자는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자성어는 색즉시공. 이건 불교 반야심경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물질이 곧 비었고 빈 것이 곧 물질이란 뜻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것은 고유의 실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 우스이 작가는 항상 만화가는 꿈을 파는 직업이라고 말해왔는데요, 아이디어로서의 짱구는 비물질적이지만 그걸 펜으로 종이에 옮겨 구현하면 물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짱구의 모든 이야기는 작가가 상상하여 만화로 구현해낸 한바탕의 꿈이라는 뜻이죠. 제목에 있는 크레용도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이고, 색즉시공이란 족자가 강조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괴담의 떡밥이 여기서 나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작가님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상권 내에 결말을 낸다고 했었죠. 작가님이 살아계셨다면 결말이 어떻게 났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잠깐 흠존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요 약자인데요, 이 단어가 저 괴담의 원글을 시작으로 유행했던 거 아셨나요? 정말 흠존무네요. 패러디 맛집 짱구는 못 말려. 겨울연가, 서유기, 행복한 왕자, 피노키오, 반지의 제왕, 드래곤볼, 나홀로 집에, 강면라이더, 명탐정, 짱난, 귀여워, 꾸준해져. 이런 명작들 패러디는 물론 공식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요, 빨간망 도차차에도 잠깐 등장했다는 사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아따맘마이죠. 갑자기 아린의 집에 찾아간 짱구, 어린이 신문기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형살은 덥지 않냐며 1차 극딜, 외계인은 아니냐며 2차 극딜, 짱구는 대폭발한 아줌마를 피해서 도망, 엔딩에 엉덩이춤을 추는 걸로 전설의 콜라보는 마무리됩니다. 한 번은 셀러문에도 등장했는데요, 공원에서 운명적 만남을 상상하는 꼬마세랑, 어떤 꽃미남이 뜬금없이
틀림없이 짱구 인형을 떨어뜨리는데요. 진짜 운명적 사랑을 만난 걸까요? 는 무슨 양파 좋아하냐 피망 좋아하냐 물어보면서 춤추다가 급기야 바지까지 벗어버리는데요. 바로 꿀밤 맞고 엄마에게 끌려갑니다. 이때 짱구랑 짱구 엄마 성구가 특별 출연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화제되고 좋게 끝난 콜라보도 있지만 괜히 했다가 사이만 나빠진 콜라보도 있습니다. 바로 도라에몽 혼자 놀기 만렙 짱구가 친구랑 도라에몽 1인 2역 상황극을 하는데요. 그때 꺼낸 게 도라에몽 헬리콥터. 그런데 하필 엉덩이에 꽂아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선풍기 앞에서 신나게 바람개비 놀이 하다가 엄마한테 참교육 당하는 걸로 마무리. 이걸 보고 충격 먹은 도라에몽 제작진이 다시는 짱구랑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어떤 패러디나 콜라보 소식도 없습니다. 워워 이제 그만 진정하고 화해하고 굿즈내주면 안 될까? 다들 크레용 신짱이 성인 만화였던 건 아시죠? 하지만 크레용 신짱 성인판 이전에 다른 버전이 있었다는 거 모르실 겁니다. 짱구는 다라쿠야 스토어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파생됐는데요. 다라쿠야 이야기는 전국 체인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무대로 한 개그 만화로 특정 주인공은 없지만 각 매장의 개성적인 점원들의 이야기가 주가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름 히트를 치고 상관에서는 스피나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다라쿠야 스토어의 창업자 니카이도 신노스케의 어린 시절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캐릭터가 지금의 짱구의 모델인데요. 이때 촉을 느낀 편집자가 짱구를 개별 작품으로 분리하는 걸 추천하고 우리가 아는 크레용 신장 성인판이 나오게 됩니다.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 네컷 성인 만화로 만화 액션이란 잡지에 연재되는데요. 잡지 자체가 성인 잡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설정은 엄청 하드코어했는데요. 짱구가 떡잎 유치원에 입학하는 게 아닌 전학 오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전설의 1화는 단행본에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짱구가 전학생이라는 설정 외에도 짱구 엄마 소개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짱구에게 유학 간 누나가 있다는 설정도 있고요. 떡잎 유치원에 악어 우대가 있다는 설정 등 지금 보면 재밌는 설정들이 많습니다. 우와! 오늘 짱구는 목말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네요. 얼마 전 SNS를 강타한 소식, 크레용 신짱 연재 30주년 기념으로 짱구의 새로운 가족이 나온다는 뉴스. 짱덕들은 제발 짱구의 새로운 동생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은근 짱덕들도 텃세가 심하다고. 누둥.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신크레용 신짱 9권에 짱구 그리고 짱아의 동생이 등장하고 만 거죠. 게다가 짱구랑 짱아 대충 합쳐놓은 이 성의 없는 디자인은 무엇? 저 포함 짱덕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페이크. 짱구 초등학교 에피소드처럼 미래를 그리는 스페셜 에피소드 였는데요. 5년 후 짱아가 떡잎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주년 기념 짱구의 새로운 가족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아이들. 정체는 각각 짱구 아빠의 형, 예비 아내, 그 자식들입니다. 짱구 아빠의 형은 짱구 엄마보다 짠돌이인 성격이고요. 이혼한 돌식녀를 예비 아내로 맞아 결혼 전에 짱구네 집으로 여행을 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돈 아끼려고요. 와, 그나마 짱구 동생은 아니라 다행인데요. 빨리 신크레용 신짱 10권이 정발돼서 볼 수 있기를. 시체노래부터 흥존무까지 짱구라는 콘텐츠의 위력은 역시 제가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감자앞니 다람쥐 하면서 말끝들이 타는 것도 사실 짱구를 참고했다는 거 아셨나요? 아 그냥 그렇다고요. 마무리. 아직 쿠니의 소름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계속 이어서 봐주십 쇼미더머니.